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새로운 한 주이면서 동시에 11월의 마지막 주가 막을 올렸습니다. 워낙 의미심장한 기대 포인트들이 시장 안팎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다소간의 우려 속에서도 기대감이 좀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챙겨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11월 29일에는 미국 12개 연준 관할 지역의 경제 상황 보고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고 하루 뒤에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첫날부터 시장이 한바탕 방향성 싸움을 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순조롭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38,000달러 돌파 지지를 해내지 못해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 저항이 워낙 견고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 분석가들 역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유럽에서 디파이 테크놀로지스의 XRP ETP가 출시가 됩니다. 사실 XRP ETP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1 Shares는 이미 4년 전에 XRP ETP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자산 운용 규모가 5천만 달러가 넘고 연간 수익률이 77% 수준입니다. 유럽 시장이 이렇게 XRP를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는 것에 비하면 미국 상황은 참 더 답답하고 짜증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미 유럽 시장에서 XRP ETP가 나름의 시장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12월 상황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이벤트로 47%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정가가 17만 9천 원인데 7만 원 할인된 10만 9천 원에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의 일환이고 12월 3일까지 이벤트 가격이 적용된다라고 하니까 콜드월렛이나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게 될지 이게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상황은 다소 혼조세를 보였지만 주간 단위로는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확인했고 다시 말해서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잇따라서 공개가 되는데 먼저 11월 29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연준이 관할하는 12개 지역의 경제 상황 보고서 내용을 바라보면 미국 경제의 추세적인 방향성 또 문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뒤이자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가장 중요한 근원 PCE의 경우에 전월 대비 0.1%포인트 빠진 0.2%의 상승, 전년 대비로는 0.2%포인트 빠진 3.5%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 수준이나 조금 더 빠지는 걸로 나와주면 안도 랠리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PCE 상황이 나온 다음 날이자 12월 첫날에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FOMC를 딱 2주 남긴 시점에서 연준이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한 번 더 조금 더 시장에 주입시켜 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8% 수준, 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3월 FOMC에 대한 예측인데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21% 수준으로 등장을 해주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꽤 직접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케이 앤더스 로드닉의 수석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확실히 내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연말 랠리를 이끌 것이다. 뭐 이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설사 내년 3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5% 이상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것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순조롭습니다. 여전히 38,000달러 돌파 시도를 하면서 지금은 37,000달러 중반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돌파 시도를 통해서 40,000달러를 향하는 시작점을 마련하게 될지 아니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을 하면서 추가적인 후퇴를 경험하게 될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력한 메타 두 개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을 무시하긴 어려운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빠진 66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52%대 중반에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의 상승 행진이 37,980달러 부근의 장벽에 부딪혔지만 트레이더들은 상승 추세가 더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6,546달러 밑으로 급락을 했을 때 저가 매수가 이어질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37,980달러 위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후에 38,000달러가 지지선으로 전환이 되면 48,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36,000달러 아래로 급락을 한 뒤에 반등하지 못할 경우에는 34,8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타니탄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목할 구간은 37,800달러 수준을 돌파할 경우 41,100달러까지의 랠리, 36,200달러를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35,400달러 박스권 하단까지 후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모멘텀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조금은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살짝 더 조심스러운 멘트를 제시했는데 나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더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고 좋은 프로젝트들이 거래량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나는 이럴 때는 거래 속도를 늦춘다.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지만 수익성이 좋은 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업 트레이더들도 각각 얼마나 다른 관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2016년의 경우에는 반감기를 두 달 앞두고 횡보를 했고 2019년의 경우에는 반감기 전에 마지막 급락을 경험했다. 이렇게 과거의 상황이 살짝 달랐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말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올해의 경우에 이렇게 횡보를 지속하다가 반감기를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2019년처럼 급락 한번 나와주고 반감기 랠리를 시작하게 될지 이건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 38,000달러 전후에서 횡보를 하다가 반감기 랠리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30,000달러 초반까지 급락 한번 한 뒤에 반감기 랠리로 반등하면서 이어지게 될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2,000달러 위에서 순조롭게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더와 관련해서는 라크 데이비스가 호재성 재료들을 잘 정리했는데 EIP-4844를 통해서 레이어2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고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가 있고 레이어2에 대한 채택이 증가하고 있고 더 많은 이더가 소각되고 있고 스테이킹되고 있고 거래소에서 유출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고 지속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디파이 리서치 분석가인 토르 하트비그센은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흐름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낙관적인 분석 더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의 유동성이 유입됐지만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 역시 크게 증가했다. 바닥을 기준으로 치면 50억 달러 정도가 증가했는데
2022년 4월 최고치 1,790억 달러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새로운 자본 유입이 이루어지면 토큰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가치가 창출되고 일부는 매도를 해서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고 이런 상황이 함께 더해지면서 총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증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낙관적이고 2024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추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여력이 아직 엄청 많이 남았다라는 점, 최근의 반등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여전히 $0.61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에그라 크립토는 현재 4시간 차트에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포착되고 있는데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페이크아웃으로 끝나게 되면 채널 하단을 리테스트할 수 있다. 목표는 여전히 $0.7인데 $0.735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단기 후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달 웹3 금융 플랫폼 어폴드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상당한 주목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리플은 어폴드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본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어폴드가 가진 유동성과 관련한 전문성은 전 세계에서 빠르고 유연한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하는 리플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XRP를 활용해서 국경 간 결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유동성 전문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게다가 미국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렇게 더욱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폴드의 CEO가 파트너십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리플은 국경 간 결제를 하는 기업에게 엄청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가 그 과정의 핵심 부분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한다. 30개 기본 거래 장소에 연결된 거래 스택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유동성, 다양한 거래 실행 경로, 긴밀한 스프레드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주아주 훌륭한 멘트를 때렸다라고 합니다. 리플과 어폴드의 파트너십은 영국과 유럽, 유럽과 영국, 영국, 미국, 유럽, 미국 이렇게 4개 경로에 중점을 두게 된다고 하는데 어폴드는 여기에다가 브라질로 이 서비스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준 멘트가 연간 약 50억 달러 초기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래버리니까 지금 이게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50억 달러 유동성이면 나중엔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뭐 그런 생각도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단기적인 XRP 시세는 정말 어질어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런 현재와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재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전과 기대감은 확실히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12월로 접어들게 되면 XRP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재료 하나가 유럽에서 떡하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반의 디파이 테크놀로지스의 XRP ETP가 유럽 시장에서 출시가 됩니다. 사실 XRP ETP는 이번에 처음이 아닌 건데 21Shares는 이미 4년 전에 XRP ETP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자산 운용 규모가 5천만 달러가 넘고 연간 수익률이 77% 수준입니다. 유럽 시장이 이렇게 XRP를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면서 돈도 잘 벌고 있는 것에 비하면 미국 상황은 참 더 답답하고 짜증나고 진짜 더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미 유럽 시장에서 XRP ETP가 나름의 시장성을 입증받고 있기 때문에 12월 상황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은 그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은 주식시장 지수를 생산 관리하는 FTSE 러셀과 협력을 해서 그레이스케일 크립토 섹터 인덱스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섹터는 크게 5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런시 부문, 스마트 컨트랙트 부문, 금융 파이낸셜 부문, 컨슈머 앤 컬처, 유틸리티 앤 서비스 이렇게 5가지입니다. 먼저 커런시 부분에 포함된 것은 비트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모네로, 비트코인 SV 등이고 비중적으로는 비트코인이 93%로 1등, 2등은 XRP로 4%, 나머지는 1% 수준입니다.
XRP가 통화 부문 2등인 게 재밌지만 이걸 설명하면서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설계가 됐다 이런 점까지 그레이스케일은 강조했습니다. GBTC가 현물 ETF로 전환되면 XRP 현물 ETF가 그레이스케일에서 등장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부문에서는 단연 이더리움이 대장이고 74% 비중, 이어서 솔라나, 카르다노, 트론, 폴리곤, 폴카닷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1등이 바이낸스 코인 71%, 이어서 유니스왑, 크립토닷컴, 메이커, 에이브 등이 포함됐습니다. 컨슈머 앤 컬처 부문에는 1위 종목이 도지코인, 시바이누, 임뮤터블, 샌드박스, 엑시, 디센트럴랜드, 플로우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트 포트폴리오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꽤나 괜찮은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앤 서비스 부문에서는 1위 체인링크, 2위 파일코인, 그 뒤로 리도다오, 퀀트, 비체인, 그래프, 렌더토큰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